안녕하세요. 범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대치동에 있는 개포 우성 1차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자그마치 39년이나 된 구축 아파트인데요. 제가 39살이거든요. 네, 39년 됐어요. 아무튼 여기는 39년 된 구축 아파트고요. 올 수리했어요. 여기는 진짜 단 하나도 살린 게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39년 된 구축이다 보니까 올 수리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바닥 난방 수도관 교체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벽면과 천정을 전부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목공 작업을 했고, 세 번째는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5대가 들어가요. 그리고 각 방마다 주방 가구부터 해가지고 가구가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여기는 평수가 평수인지라 1억 5천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이 발생한 현장인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는 이제 현관인데요. 이제 포세린 타일, 600에 600 포세린 타일로 저희가 이렇게 타일을 붙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면에 저희가 이제 전신 거울을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저희가 벽면에 목공 작업을 하고 거울을 이 안에 매립을 시켜드렸고요. 현관장은 일반적인 저희가 여닫이. 저희가 푸시 타입보다는 이렇게 핸들 타입으로 많이 해드리는데, 푸시 타입으로 하게 되면 한 번에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핸들 타입으로 신발장을 해드렸고요. 디딤판. 디딤판 하고 중문에 포인트를 줬어요. 중문에 이렇게 간살 슬라이딩 도어고요. 여기가 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밀폐가 되고요. 그리고 천장에 레일까지 매립해가지고요. 매립하면서 중문 슬라이딩을 넣어드렸어요. 우리 호래리 분들 예를 들면은 내 집이 딱 들어왔는데 이러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원 슬라이딩 도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현관 구조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삼연동 중문이나 스윙 중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현관에 옆에 있던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중문을 생각해 보셔도 좋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는 벽면과 천정을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 마감을 잡기 위해서 벽면과 천정을 또 전체 다 목공을 했어요. 현관부터 도어부터 거실까지 모든 벽면을 목공 작업을 하고요. 전체 다 필름 작업을 했어요. 필름 작업을 했다 보니까 걸레바지가 필요 없겠죠. 이 걸레바지 표면 마감이 걸레바지부터 천장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면에 필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걸레바지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천장 작업도 저희가 마이너스 몰딩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천장은 크게 무몰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소재와 소재를 한번 분리해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몰딩. 여기는 이제 좀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줬어요. 거실은 약간 화이트 톤으로 해드렸고요. 이 주방 쪽은 이제 좀 우드 필름으로 저희가 마감을 하면서 주방을 좀 포인트를 줬다. 그리고 천정에 이런 식으로 액자 레일까지 매립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못을 안 받고 이렇게 좀 레일도 걸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드렸고요. 아까 이제 거실 화장실 좀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도어의 디자인은 전부 다 이 무문선 작업을 다 해드렸고요. 300에 600 약간 연그레이 톤의
약간 스톤 느낌 나는 타일로 독이질 타일을 붙였고요. 보통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거울과 이렇게 장을 좀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울에 조명 나오는 포인트를 주고요. 여기는 이제 이 양변기는 물통이 이렇게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탱크리스 제품인데 이 비대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비대 일체형 하면은 이게 물통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LX에서 운영하는 이제 제트클린이라는 좀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관리적인 면에서도 청소가 되게 쉽게 잘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붙박이장, 핸들 타입의 붙박이장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스타일러를 넣어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과 안방 같은 타일로 300에 600 타일로 붙여드렸고, 여기는 슬라이딩장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안방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장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좀 젠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은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은 이 젠다이를 이 졸리컷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300에 600 타일은 독이질 타일이라 모서리가 이빨이 잘 나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300에 600 타일은 저희가 인조 대리석을 제작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300에 600 타일도 졸리컷을 해도 되지만은 여기다가 뭔가 물건을 놓고 쓰다 보면 이빨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300에 600 타일은 이런 식으로 인조 대리석을 올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무광 수전유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총 방이 4개가 있어요. 방 4개가 있는데 각 방마다 전체 붙박이장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핸들 타입의 붙박이장. 저희가 이제 핸들 타입의 붙박이장을 설계할 때는 최대한 손잡이가 티 안 나는 걸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깔끔한 거는 푸시 타입의 붙박이장인데 푸시 타입은 쓰임에 있어서 좀 불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티 안 나는 이런 핸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반적인 방의 구성이고요. 모든 방에 이런 시스템 에어컨이 전부 다 들어갔어요. 시스템 에어컨만 5대가 들어갔어요. 보통 실외기실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실외기실이 별도가 없고, 그리고 아파트마다 다른데 어떤 아파트는 외부에다가 실외기를 걸 수 있게 해주는 아파트도 있고 실외기를 외부에다가 못 걸게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는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실외기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아파트는 실외기실을 만들었어요.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거실에서 발코니를 나가는 문은 저희가 보통 터닝도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터닝도어는 시스템 중문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밀폐력, 단열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거실에서 발코니 나가는 문은 터닝도어를 하는데 사실 터닝도어가 안 이뻐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라인을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터닝도어를 숨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 타입의 문을 열면은 터닝도어가 있어요. 사실 이 터닝도어 없이 이 문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런 가구 도어는 가운데 빛이 보이죠. 밑에도 유격이 있죠. 여기에 겨울 때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터닝도어를 놓고 그 옆에 가구도어를 덮었다. 그래서 실외기실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창호를 줄였어요. 원래는 창호가 3m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1m를 줄였거든요. 창호의 전체 길이를 1m를 줄이고 외부 창에 이거를 루버 창이라고도 하고요. 갤러리 창이라고도 하거든요. 1m를 줄이고 실외기에 이 뜨거운 공기가 나갈 수 있게끔 루버 창이나 갤러리 창을 설치했어요. 이 루버 창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틀어놨을 때는 오픈 시켜놓고 뭐 겨울 같은 데는 에어컨을 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문을 닫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루버 창을 설치를 했고 실외기실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는 터닝 도어,
실외기실이 아예 소리가 아예 안 나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신경 쓴 것은 이게 에어컨 다섯 대의 배관이에요. 굉장히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배관을 밑으로 보내서 실외기실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배관을 가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했다. 예. 네. 그래서 요거까지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발코니를 나가는 스위치는 어딨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깔끔하기 위해서 이 도어 뒤에 스위치를 숨겼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 실외기를 못 걸게 하는 아파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실외기실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해요. 중간에 도어가 있기 때문에 실외기 소리 하나도 안 나요. 이 집에 터닝도어만 4개가 들어가요. 거실에 좌측, 우측, 1, 2, 그리고 실외기실 하나, 그리고 저쪽 뒤에도 하나 넣었어요. 거실의 디자인은 저희가 전체 다 천정과 벽면을 목공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 다 필름 마감을 했어요. 주방은 지금 이 아파트의 구조가 이런 구조가 되게 많아요. 구축 아파트 이제 우리 호련이 분들 이제 평문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을 철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둥을 냅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일단 수납이랑 할 수 있게끔 냉장고를 넣어드렸고 요거는 기둥이에요. 기둥 이건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은 철거는 안 되지만은 이쪽에 있는 기둥은 철거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수납을 해드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전자레인지 넣고 여기에 이제 밥통 네. 리프트업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 터닝도어를 나가기 위해서 이걸 깊게는 못해요. 그래서 이 옆에 20cm의 깨알 공간도 우리가 수납을 하기 위해서 20cm의 공간도 이렇게 장을 짜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징상 여기에 또 뭔가 창고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뭐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창고장도 이렇게 벽면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해드렸다. 주방과 거실을 이어주는 라인 조명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동화마루의 사라 그란데 라이트 요거는 이제 되게 많이 하는 마루인데 약간 포세린 느낌의 연그레이 톤으로 색깔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은 다 해드렸고 요즘 들어 이제 댓글 중에 예전에는 제가 품목별로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1억이다, 8천이다, 2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제가 품목별로 시원하게 공개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비싼 창호 LX 하우시스 10년 보증으로 이 44평 다 들어갔어요. 참고로 이 아파트는 창이 다 커요. 다 롱창이야. 막 이 짧은 창, 하프 창이 아니라 다 높아요. 슈퍼 로이까지 들어갔어요. 여기 샤시값 44평 2,300만 원. 그리고 에어컨이 5대가 들어갔어요. 에어컨 5대 900만 원. 뭐 요 정도 우리 대리님 이 정도 얼마죠? 오케이. 사실 한 90 하는데 80 칠게요. 80. 그리고 이제 바닥 이 600 포세린 요 정도 저희 한 80 정도 받아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 간살 얼마 정도? 이거 필름까지 심어가지고 한 150만 원. 오케이. 요거 내가 원도 슬라이딩 갤러리로 해야 된다. 150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금액이 많이 나온 가구예요. 방 4개의 모든 가구 다 들어갔고 주방까지 들어갔어요. 가구값 2천만 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것만 7천 나왔죠. 그리고 아 맞다. 돈 많이 나온 거. 바닥 난방 수도관 교체 1천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벽면 목공 작업만 한 열을 했거든요. 목공 비용도 1천만 원 이상 나온 것 같고 바닥 난방 수도관 교체하는 것도 한 1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발생했어요. 또 우리 뭐 궁금한 거 있어요? 특별히 여기만 이렇게 이 색깔을 한 의도가 뭐가 있을까요? 아 요거는 요거는 여기 우리 호련이 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거 등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거 이름은 실린더 조명인데요. 이게 보면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마다 센터에 하나씩 놔드렸어요. 우리 고객님이 그림을 그리는 분이거든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메리 맥자 레일을 해드렸는데, 그림을 TOB 하나 걸려고 이렇게 포인트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만 하면은 좀 심심하잖아요. 뭐 이 정도 뭐 우리도 좀 포인트 좀 줬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좀 정리해드리면은, 이 현장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39평.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뭐 일반 뭐 인테리어 공사라기보다 완전 리모델링 수준으로 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담당하신 우리 이제 우리 디자이너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여기 담당하신 소장님, 우리 디자이너분,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좀 전에 우리 소비자분도 오셨다 갔어요. 인터뷰 부탁드렸는데 워낙 이제 샤이하신 분이라 인터뷰는 못해드렸고요. 아무튼 여기 대치동에 있는 39년 된 구축 아파트 이제 공사 현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잘 나왔어, 진짜. 짱! 대리님 고생 많았네요.